뭐 범고래 같은 거 유행하면서 신발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거 좀 비싸게 구입을 하시고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어포스 원 로우 슈프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는 나이키하고 뭐 다른 브랜드 통틀어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중 하나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뭐 스트리트 패션의 아이콘이면서 그리고 레트로 뭐 클래식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유행하지 않아도 지금도 꾸준히 신는 모델인데 근데 내년이 이제 포스 40주년이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덩크보다는 이제 포스 쪽으로 제품 발매가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포스 제품 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어포스 원 모델 같은 경우는 82년에 처음 발매를 하는데 나이키에서 에어를 장착한 첫 번째 농구화 모델이 이 에어포스 원 모델입니다. 하이 모델이 먼저 발매를 했고 83년에 지금 보시는 이 로우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4년에 미드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에어포스 원 라인이 갖춰지는데 94년에 나오는 제품들부터 이 앞쪽에 있는 이 새끼 수호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키 에어포스 원을 상징하는 듀브레 같은 경우는 그 나이키에서 처음 적용한 게 94년입니다. 94년인데 ACG 모델에 적용이 되는데 이 에어포스 1에 이 듀브레가 사용된 거는 2006년에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데 그 제품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유출된 사진에 이 듀브레가 장식된 에어포스 1 모델이 있었고 우리가 그이 듀브레가 있는 에어포스 1을 구매하게 되는 시기는 2007년이 됩니다. 2007년이 나이키 에어포스 1 25주년 되는 해이고 그리고 포스 1의 전환기를 맞는 시기인데 기존에는 이제 에어 쿠션이 들어 있었다면 2007년 제품부터는 에어맥스에 사용되는 쿠션이 적용이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에어포스 1 모델들 중에 뒤에 07 모델이 있는 제품들은 2007년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에어포스 1의 1은 조던 1 같은 그런 넘버링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모델명이 그냥 에어포스 1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은 다 아시는 거고 이 슈프림하고 나이키하고 이제 콜라보 제품들 같은 경우에 2002년부터 그 진행을 하는데 그 SB 라인하고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10년까지 SB 라인하고만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 SB 라인이 아닌 모델로 나오는 첫 번째 모델이 2011년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스카 프라그먼트 디자인의 그 프라그먼트와 슈프림과 나이키가 만들어낸 올코트 모델입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전 세계 릴리스가 안 됐고 일본에서만 발매를 했는데 크게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슈프림과 그 SB 라인이 아닌 나이키 두 브랜드 간의 첫 번째 모델이 2012년에 나오는 에어포스 1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이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가지고 굉장히 뭐 심심하다, 뭐 성의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품을 좀 심심하다고 느끼는 거는 2017년하고 18년에 나왔던 에어포스 원 제품 때문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슈프림하고 그리고 꼼데가르송 셔츠가 같이 디자인을 한 겁니다. 꼼데가르송 셔츠 쪽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에어포스 원이 나온 건데, 다른 컬러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백폭스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에어포스 1의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슈프림의 로고가 들어간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나온 그 모델의 연장선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포스 4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한 브랜드들하고 콜라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루이비통, 스카, 노프화이트, 뭐 사카이 유니온, 뭐 웬만한 브랜드들하고는 다 콜라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포스 쪽으로 나이키에서 치중을 할 거고 유행도 그냥 자연스럽게 덩크에서 포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단번에 뭐 덩크의 유행이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뭐 대장급 덩크들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온 오프화이트나 뭐 여러 가지 그 SB 덩크 제품들 콜라보 제품들은 영향 안 받을 겁니다. 아마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을 건데 그 생놀이 덩크들은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범고래 같은 거 유행하면서 그 신발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거 좀 비싸게 구입을 하시고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생놀이 덩크들은 수집용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빠질 거고, 그리고 해외 시세를 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만엔 가까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거민 모델을 좀 좋아해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건데, 포스 쪽으로 유행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그 생놀이 덩크들은 조금 타격이 있을 겁니다. 뭐 예쁘게 신는 제품들 굳이 팔 필요는 없겠지만은 혹시나 오를까봐 생놀이 덩크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뭐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일단 슈프림 로고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면은 박스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듀브레 장식에도 슈프림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을 보셔도 슈프림 로고가 있고, 이 혀택을 보셔도 슈프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프림 로고가 있는 여분의 빨간 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 빨간 끈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백보스 느낌 살려서 신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좀 크게 나와서 사이즈 다운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어퍼가 좀 하드하기 때문에 딱 맞게 신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크더라도 그냥 발볼 없으면 정 사이즈 신으면 잘 맞고요.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업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볼 있고 뭐 발등도 높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